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 청정지대. 야, 눈이 맑아지고 귀가 깨끗해지는 시간. 국민의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두 당 대선 후보 관련 분들 핵심 관계자들 모셔서 얘기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일단 정의당만 깨끗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당 관계자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좀 늦으신다고 합니다. 일단 정의당만 단독으로 깨끗한 걸로 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예. 정치쇼 셀럽들 얘기 좀 들으셨는데, 토론 가지고 결국 이제 하는 거죠? 11월 네. 금요일날 어제 저녁에. 이제 합의가 됐고요. 네. 오늘 오전에 룰 미팅이 있는데 또 몰라요. 지난번에도 다 됐다고 보고 룰 네. 미팅 하다가 중간에 깨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고 일단 한국기자협회하고 종편 4사가 예. 공동 주최하고 또 보도 전문 채널 두 개사까지 연합뉴스하고 그렇죠. ITN까지 예. 6개 방송사가 공동 그 중계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뭐 쟁점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사회자를 누구로 할 거냐. 4당이 다 동의하는 사회자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 입장은 모든 걸 주최 측에 위임했기 때문에 주최 측이 그 이 제안하는 사회자를 우리는 그냥 받겠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뭐 중립성이니 뭐 공정성이니 이런 거를 시비를 하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8일날 한다, 10일 한다, 11일 한다, 뭐 JTBC 단독한다, 4사 공동 6개사 연합으로 한다, 이렇게 좀 딜레이되고 이렇게 문제가 좀 왈가왈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죠. 일단 그 실무협상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네. 전까지만 해도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실무협상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일단 문제를 삼은 게,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를 민주당에 선거를 했었다. 근데 뭐 했던 건 사실인데 나중에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주최 측에. 두 번째로는 주관사인 JTBC 손석희 사장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지금 순회 특파원이라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손석희 사장의 공정성을 갑자기 문제 삼더니 JTBC는 안 된다. 그러다가 급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연기를 좀 해달라. 근데 그날 제주에서 일정을 수행하시고 또 기자단 저녁 식사 자리에 가셔가지고 폭탄주도 좀 드시고 했다.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아무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개인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뭐 연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건강을 저는 이유로 든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실제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 안 건강해도 건강한 척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서둘러 진화했잖아요. 건강에 네.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후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어쨌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네. 송영훈 저 정무시장 왜 늦으시나? 단일화 작전 짜느라고 늦는 걸로 정리하겠다. 제가 뇌피셜입니다. 예, 오늘 긴급하게 단일화 논의 때문에 뭐 좀 회의가 있는 걸로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게요. 일단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일단 물어볼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요 토론 얘기하고 있었는데, 11일에 국민의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토론 임하실 거예요? 저희는 뭐 일단은 지난 1차 토론 때 네. 안철수 후보 주도로 연금 개혁에 관해서 네 후보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연금 개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후보들은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더 진전된 네. 심화된 논의를 하는 네. 그런 장을 좀 열어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예. 근데 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11일 토론 때 안철수 대표가 연금 개혁 얘기해 가지고 다른 후보들 하자 하자. 근데 연금 개혁 하자는 말은 쉽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또 총론은 공감대가 모아줄 수 있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각 당 후보들의 셈법이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가 그 대선을 치를 때는 다 하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임기 초에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 연금 개혁이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졌던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일부 이제 공무원 연금에 그 이 조정이 있었던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그만큼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고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근데 지금 연금 재정 상태를 보면 네. 들어오는 돈과 앞으로 나갈 돈의 이 수익비를 고려하면 두 배 정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세 배 정도의 연금을 더 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말하지 않는 거는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제 심상정 후보가 당장에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이 등골 빼는 그런 연금제도를 떠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보험료를 올리자. 또 한 가지가 이제 특수직역 연금 문제예요. 지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다 재정이 고갈라 가지고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공무원, 군인 또 교사 급여가 낮고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금으로 사후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은 드문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수직역 연금의 그 특수성이 없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재정도 고갈났는데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보존해 주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 쟁점이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연금을 받을 분들이 용돈연금을 받는다. 지금 이게 이제 소득대체율이 40년 그 연금 가입을 하면 자기 평생 소득의 40%를 평생 소득 평균의 40%를 받는 걸로 설계는 돼 있는데 가입 기간이 짧아서 실제 소득 대체율이 23~24%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40%로 설계되어 있는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연금 재정은 또 고갈이 되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고 기초 노령 연금 지금 하위 70%한테 월 30만 원 주는데 이걸 10만 원 올리자라는 게 어제 심상정 후보의 제안이었습니다. 연금 개혁을 티비토너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름 구체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있죠. 네. 일단은 저희 3대 직영연금에 대해서 이제 동일연금제, 그러니까 커먼 펜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정의당 얘기랑 거의 동일한 그 저희가 두 달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의당에서 동의해 주셔서 문제입니다.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지금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관해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아젠다로 꺼낸 게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뭐 추계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2018년에 나왔던 게 2058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금 더 떨어진 출생률을 감안하면 아마 2050년 정도에 고갈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요율을 높이는 거는 불가피할 거예요. 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올리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내고 덜 받는 게 아니라 더는 내는데 덜 받진 않는다 이거요. 더는 내고 그대로 받는 거죠. 더는 내고 비슷하게 받는다. 운영을 해서 수익을 그렇죠. 늘린다는 건가?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원석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실질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 가입 기간은 결국은 이것은 연금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예요. 결국은 경제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결국에는 일자리 없이 노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충분히 노후에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는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 비슷한데요? 들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리자는 거냐. 그 전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그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안을 논의를 했는데 3%에서 4%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래봐야 그래봐야 연금 고갈 시점을 한 8년 정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보면 연금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5년 재정 재계산 주기로 인해서 인구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연속적인 연금 개혁을 해달라. 이걸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피해왔던 거고 저희는 1단계로 3%에서 4%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 재계산 주기마다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입 기간과 관련해서 현재도 3대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군복무, 출산 그리고 실업. 이거는 뭐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근데 출산 같은 경우에 둘째 아이만 인정해 줬는데 첫째 아이부터 인정을 해 주자. 군복무는 6개월만 인정을 해 줬는데 전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자. 그리고 실업은 생애 1년만 인정해 줬는데 실업 상태라면은 그 기간도 인정을 해 주자. 이걸 통해서 이 부족한 가입 기간을 늘려주자는 게 저희의 보관이고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가입자는 9%를 혼자 다 내요. 그런데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WTO 가입할 때 일종의 인센티브로 보험료를 반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가입자한테도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게 연간 한 1조 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 대체율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23에서 24인 실질 대체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올리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명목 대체율은 손 안 대고. 알겠습니다. 야, 이제
한마디만 더. 예. 네. 요런 재원의 문제와 방법론의 문제를 우리가 대선 TV 토론이라는 전 국민이 보는 네. 장에서 이게 5년 만에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걸 보는 거는 5년에 많아야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소중한 기회에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사노위에서 이거 3개안을 내놨는데 통일안 가져오라고 되돌려보내고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번 대선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좀 검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금요일 날 저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이 이 얘기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꺼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송영무 실장. 네. 그냥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예. 단일화 한다, 안 한다. 1, 한다, 2번, 안 한다, 3번, 아직 모르겠다. 그 답은 딱 저희는 정해졌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2번이면 3번 정해줘야 되는데. 4번 답 없으면 여지를 주는데. 아니, 여지가 아니고. 네. 그만 괴롭다는 좀, 얘기잖아요. 아니요, 네, 그,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의 함의는 뭐냐면 네.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꺼내고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꺼내요. 오늘 뭐 김동연 안철수 예, 뭐 그런데 뭐 나오는데? 그런데 뭐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단일화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실 안철수 간복이다. 아니 안철수 후보가 직면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그 후보 사퇴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를 해도 과연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지지를 유보하거나 끝까지 가 있으면 내가 투표율을 찍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양당에서 계속 단일화 애드벌룬 띄우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는 투표용지에 없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저희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양당 그 뭐 양당 주로 이제 국민의힘일 텐데 주로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간복이고 푹 찔러복이고 이거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아, 그럼 진정성 있게 아니, 다가오면 그런 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이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안철수 후보께서 여러 번 완주를 한다고 천명을 하셨고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후보의 답변으로 가담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짓궂죠? 자 그러면 1번 예.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간다. 2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으면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 아, 그거는 질문의 수준이 그거는 이미 후보께서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하셨습니다. 그 여의도 정치권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 게 전형적인 그 문법이에요. 오 아닌데. 즉답을 하지 않는다. 네. 아닙니다. 애플로 말한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아니 근데 어디를 가도 이 단일화 할 거냐라는 질문만 받기 때문에 아니, 그게 남은 대선에 지금 가장 큰 변수니까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연금 개혁 같은 거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소중한 방송 앞에 3분을 까먹으셔가지고 네. 고맙다 그러면서 입을 막는다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심상정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은 절대 단일화 안 할 거라는 거는 뭐 공지에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아예 기대도 안 한다고 이제 아침에 보도가 나왔던데 그 얘기는 끝난 얘기죠. 네, 그게 끝난 얘기니까 뭐 안 물어볼게 끝난 얘기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국민의당? 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설 전처럼 기세가 쫙 이렇게 올라갈 때 같으면은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툭 쳐내고 말았을 텐데 최근 좀 주춤하시잖아요. 요즘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제 그게 현실적 고민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 기반이 일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하는 이런 유권자들의 단일화 압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참 어떻게 그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새정치를 말씀하셨고 시대교체를 얘기했고 양당정치 극복을 얘기해 오셨는데 또다시 단일화를 한다면 이율배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현실적인 고민은 단일화에 완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면 보일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사표 심리 같은 것들이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과거에. 네. 그게 이제 현실적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아마 일치된 의견은 아닐 거예요. 우리 송 변호사님은 일치된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 분분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일화 얘기는
더 물어보면은 우리 송영훈 국장이 대답하시고 곤란할 것 같아서. 아니, 곤란하진 않은데 그냥 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되죠. 그게 곤란을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일. 알겠습니다. 요 민주당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다 저기 국민의힘 쪽은 단일화 요걸 이슈로 잡았고 민주당 쪽은 외연 확장. 그 다음에 또 어떤 언론은 친문 스윙부터 다 잡기 뭐 이런 얘기들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문 핵심 지지층의 일부가 좀 이반하려고 좀 떠나려고 그러는 그런 잡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오늘은 오늘이 이제 이상돈 전 의원인가요? 그 다음에 또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예.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유난 단일화에 예.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심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 차원에서 뭐 김종인 또 윤여준 뭐 또 이상돈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 그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통합정부의 그림 같은 걸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뭐 이상돈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민주당의 선거 지원을 직접 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정체성이 뭐예요? 이런 질문에 부딪힐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일인데 집토끼도 다 지키고 그다음에 비판적 지지층도 다 지키면서 네. 아직 이제 집토끼가 안 된 밖에 있는 산토끼들까지 잡으려면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별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좀 직선적이고 심지어는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거냐 저게 그 점은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3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좀 볼게요. 야 이거는 정말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너무 편하시겠다.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두 당. 아니 두 분의 저 심상정 후보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저 안철수 후보 저 부인분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언론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정치회에도 네. 부탁을 드리는데 네. 저희 심상정 후보 배우자도 검증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네. 이 사람 뭐 흠결 없냐? 네. 어디 녹취 파일 없냐? 이런 걸 좀 네. 언론에서 이 정말 저 눈을 부릅뜨고 찾아주시고 아니 어떻게 이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형평성이 없다 그래도 배우자 검증도 이렇게 형평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야, 이게 자신감이 뿜뿜 좀 묻어나시는 발언인데 실제로 양당 후보들이 뭐 부인 리스크들이 좀 있고 뭐 김혜경 후보 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인 카드다 뭐 공무원 사적 이용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뭐 녹취록이다 뭐 부속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인 리스크가 실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죠. 네. 뭐 지금 실제로? 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선거운동을 전면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세간에는 녹취록이 뭐 800 몇 개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하루에 몇 개씩만 틀어도 선거 끝나요.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야 돼요. 그 정도로 리스크가 크고 뭐 김건희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등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최근에 어젠가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영부인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20%대 중반이 나왔더라고요. 그 2위인가 아니면 2위에 근접한 숫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지지율 한 두 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지금 그 배우자 리스크에 관해서는 저희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후보님 좀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에 한마디만 얹으면 네. 이걸 김혜경 리스크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네. 그 김혜경 그 여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구설들을.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김혜경 리스크인가요? 저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부인 의전 이외에는 담당한 게 없는 사람을 네.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7급 공무원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5급 공무원의 부하처럼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그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지 이걸 김여경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물타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쳐서 정치 청정지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또 다른 얘기들 마저 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 송영훈 국민의당 정무상황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